서울시가 겨울을 앞두고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. 먼저 코로나19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또는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65세 이상입니다. 또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입니다. 무료 접종 대상자는 내년 4월까지 위탁 의료기관 3,175곳에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